이 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이호석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연구원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주목하는 종목은 네오이지, 크래프톤, 웹젠, 위메이드입니다. 게임주를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보면 되겠습니까? 네, 첫 번째 종목은 네오이지입니다. 네오이지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실적 자체가 게임주들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은 시즌이 아니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네오이지 같은 경우에는 웹보드 게임이 이제 계절적인 비수기에 들어서면서 1분기 대비했을 때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증권사 컨센서스랑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부합하는 수준이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예상보다 이제 웹보드 이제 규제 완화가 이제 시행령이 발효가 되는 데 있어서 시기가 조금 더 걸렸거든요. 7월부터 이제 발효가 됐기 때문에 2분기에 실적 반영되는 부분이 조금 더 적었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규제가 완화가 되기 때문에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진행을 해서 조금 더 이제 게임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마케팅 비용이 더 들어간 부분도 이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존 출시됐던 게임들이 2분기에 하락세였다라기보다는 웹보드의 계절적인 영향이 좀 컸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7월 4일에 이제 업데이트된 이제 결제 한도 상향이라는 것이 3분기부터는 게임 매출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큰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1일에 이제 퍼즐 RPG 장르인데요. 브라운더스 앤 퍼즐이라고 하는 게임이 출시가 되어서 외형 성장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또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PC 콘솔 이제 소울라이크라고 하는 장르의 기대작인 피의 거짓이라는 게임이 하반기에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한 연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8월 23일 게임스컴, 8월 27일 차이나 조이, 9월 15일 도쿄 게임쇼까지 하반기 대형 게임쇼에 지속해서 출품할 예정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모멘텀들이 피해 게임이라는 신작 관련된 모멘텀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나올 것이고 게임이 출시 전까지 기대감이 계속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느 정도 주가 반영이 조금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피해 게임 피해 거짓이라는 것이 이제 연말 아니면은 내년 초 정도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게임 출시까지 게임주들은 실제로 많이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제로 게임이 출시돼서 매출이 빵 터져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기대작이 출시되기 직전까지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크래프톤인데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2분기에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1분기에 중국 성수기 영향으로 이제 2분기가 그 1분기 대비 실적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같은 경우가 2분기가 역사적으로 또 비수기였다는 부분, 그 다음에 3분기부터는 또 신규 게임이 도입된다는 부분을 본다면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실적이 3분기부터 개선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신규 BM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체질 개선, 기초 체력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3분기부터 이제 제가 앞서 신규 BM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1분기에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펍지 같은 경우에 PC 버전 같은 경우가 원래 유료에서 무료화가 됐습니다. 결국은 무료화가 되게 되면 신규 유저들이 유입이 많이 되고요. 그 새롭게 유입된 신규 유저들이 아마 3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수익화에 좀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는 이미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크래프톤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신작 모멘텀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에 이제 12월 2일입니다.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신작이 출시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 이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소니의 이제 게임 쇼케이스, 서머 게임 페스티벌, 여기서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라든지 영상들이 공개가 됐었고 사전 판매도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에 따른 호응도 굉장히 높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앞서서 네오이지와 마찬가지로 8월에는 게임스컴에 참여를 해서 마케팅을 이어간다든지 이런 하반기 게임 신작 관련된 모멘텀을 하반기 내내 쭉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크래프톤, 네오이지 두 종목 다 충분히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호성 연구원이었습니다.